청남방은 카라가 있어서 단정한 무드의 느낌을 주면서도 데님이라는 재질이 주는 캐주얼한 분위기가 있어서 단정함과 캐주얼함을 동시에 주고 싶을 때 자주 활용하는 아이템이에요. 출근룩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타이겠죠? 이런 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 자체는 무난하지만 귀여운 문양들이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에요. 앞에서 착용한 데님 셔츠랑도 컬러 무드가 잘 어울리죠? 두 개의 아이템이 톤온톤 느낌을 연출하면서도 타의 문양으로 포인트까지 함께 줄 수 있어요. 블랙이 지겨울 때는 뭐 격식이 있으면서도 착용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죠. 차콜 컬러의 슬랙스를 골라봤는데요. 넓은 턴업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. 입었을 때 클래식하기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어서 함께 착용을 했습니다. 아우터는 밝은 베이지 톤의 트렌치 코트를 입어주었는데요. 트렌치 코트는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도 또 깔끔한 느낌을 주어서 한번 입어보았어요. 또 이런 더블 브레스트 형식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잠글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온성에서도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신발은 클락스의 왈라비를 신어주었는데요. 요즘 클락스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. 로퍼지만 좀 캐주얼함이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특히 윗부분에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 포근한 느낌까지 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.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디테일함도 챙겨줘요. 삭스의 은은함으로 코디에 풍부함을 더해봤어요. 오늘 처음 준비한 패션 다이어리 재밌게 보셨나요? 기존엔 정보 위주의 영상이 아닌 평범한 저의 일상 속 패션 이야기를 좀 담아 보았는데요. 앞으로 보여드릴 패션 다이어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!